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며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관광이 시작됐습니다. 제주의 오름과 바다,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첫 비행을 이소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. 대형 버너가 불길을 내뿜자 커다란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오릅니다. 열기로 가득 찬 풍선. 드디어 10여 명을 태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릅니다. 첫 비행 성공했어요! 예! 넓고 푸른 바다와 오름, 한라산 등 제주의 자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저쪽에 지금 그 섭지코지 보이죠? 영화 올인 촬영한데. 여기 드라마. 그 다음에 저기 성산 일출봉. 오름군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. 소떼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인기척에 놀란 노루 가족은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갑니다. 저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100m 위를 비행하고 있는데요. 제 주변으로는 수많은 오름들이 펼쳐지면서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비행기를 올 때는 비행기 창문으로만 보니까 좀 작고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첫 비행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풍경을 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멋있고.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유비행 열기구를 이용한 관광은 처음입니다. 안전을 위해 비교적 대기가 안정된 일출 후 1시간만 비행합니다.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하는 상품이 되겠고. 열기구 관광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